아, 이번에 아홉 번째입니다. A perplexity resolved. perplexity라고 하면 뭐 당황스러움, 당혹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자, 크레이그 워터는 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홉 번째 되는 날의 밤에 토론은 크레이그를 위해서 Magnificent Banquet. Banquet은 뭐죠? Banquet은 요거 Perplexity는 당황이고 연회죠, 연회. Banquet. 그죠? Perplexity. Perplexity. 당황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그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고 뭐라고 했나요? I propose 다음에 뭐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게스트 illustrious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나? illustrious 뭐 영예스러운, 걸출한 이런 데 있죠? 영예스러운 illustrious guest illustrious guest illustrious guest 자, 우리의 걸출한 손님을 위해서 건배를 제안합니다 라고 토르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넥타르 같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넥타르라고 하는 것은 과즙 음료, 과실주 둘 다 의미합니다. F a round of cheers 즐겁게 떠들고 난 뒤에 크레이그가 뭐라고 됐나요? Cheers라고 하는 것은 뭐 건배를 말하겠죠. 다 같이 건배 이렇게 외친 거겠죠. 한 잔 쫙 마시고 난 뒤에 크레이그는 한마디하고 한마디 하게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그가 일어서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꿈이 아닌지, 정말 꿈이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토르가 왜 당신은 이게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하고 토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크레이그가 말하기를 왜냐하면은 오늘 두 개의 사건, 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들은 완전히 inexplicable, 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inexplicable.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inexplicable.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혀가 안 돌아가요. 혀장애입니다. inexplicable 해서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This morning I met someone. 오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그 말은 어떤 no knight, knave, god or demon could possibly make 어떤 knight나 knave나 god나 demon도 만들 수, 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어. 그가 그 역시도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건 역시 이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No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No dweller of this region could possibly make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any 그 possibly make, impossibly make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좀 말이 좀 어색하죠. 그죠?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부정의 의미가 이쪽으로는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낫죠. No dweller of this region could possibly make. That is 그건 뭐냐니까 그게 바로 why 내가 왜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토르가 오 그랬군요. Be assured. You are not dreaming. 제가 확인하지 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사건은 완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 두 사건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두 명의 방문객을 여기에 오고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 두고 여기에서 두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둘 다 모탈 신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시리우스이고 그는 항상 진실만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는 나이트라고 불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 지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쪽은 다른 한 친구는 알렉산더이고 그는 가끔씩 진실을 얘기하고 가끔씩은 거짓말을 해요. 그죠? To whom you met today. Those two.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크레이그가 일행들에게 그들 각각이 한 말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설명을 이걸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죠. 그 문장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는군요.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죠? 대선 이 각각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렇죠? 라고 토르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It follows from their having said what they did. 그렇죠? That Sirius was the one you met in the morning. Sirius가 당신이 아침에 만난 쪽이라는 것. Sir?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이 부분이 진짜 이 문장의 주어이고 그리고 이게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I를 it, 이걸 가짜 주라고 등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죠? 여기 있군요. 시리우스가 당신이 아침에 만난 쪽이라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말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인가? 그죠? 여기 who가 오는 것이 적절할 텐데 what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자, whom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바로부터 대디아가 팔로우즈 추론됩니다. 연결됩니다. 그죠?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상당히 좀 재밌는 문장이네요.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이고 이만큼이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이고 동사의 보충으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죠. 이게 전치사구이고 그리고 전치사구에서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어요. 이 절. 절이 전치사 다음에 와 있습니다. 절이죠. 이 절의 주어를 어떻게 보나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동사에 보면 완료 조동사가 기록돼 있죠. ing 동사입니다만 완료 조동사가 기록돼 있는 ing 절입니다. 그리고 said whom they did 이게 뭐예요?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뭐가요? 주목할 바인가요? ing 절. ing 절의 주어는 소유격. 절의 주어는 소유격을 쓰게 됩니다. There이라고 소유격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충으로서 절이 하나 있습니다. Whom they did. Whom이 아니고 what이 맞네요. What이 맞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말한 것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they said 정확히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나요? They said what they did. 그들이 한 것을 말했단 말이죠. 그죠? 그들이 한 것을 말했다.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한 것을 말한 것으로부터 대디아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좀 문장이 한눈에 바로 딱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도 당신이 알렉산더를 오후에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죠? 당신은 아침에 만난 사람이 시리우스인지 알렉산더인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죠? 저 could란 말이 있고 다음에 완료형이 오는 경우에는 현재 사실, 과거 사실, 뭐든 간에 사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에 만난 것을 만난 쪽이 시리우스라는 걸 알지만은 오후에 알렉산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실을 여러분 당신은 알 수 없게 됐을 겁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자 크레이그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토르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아웃사이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말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You came and turned it on the ground. Got me saying amen. From the bed to the stove, from the church to the job, best thing I know me saying amen. 예, 상당히 긴 지문이었죠. 자, 여기에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풀어보셨어요? 상당히 지문은 긴데 비해서 답은 상당히 좀 쉽게 도출될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죠. 왜냐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we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십니다. We need a sentence. 어떤 sentence가 필요해요? 어떤 sentence냐니까 which neither which is true. 그죠? Which is true. But neither of 뭐라고 할까요? Neither of God, God, or and a knight can't make. 그러니까 참이지만은 God나 knight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죠? 혹은 거짓이지만 누구예요? 그 데몬이나 데몬과 그리고 네이브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장. 이런 문장을 제시하면 되죠. 그죠? 참이지만은 가드나 나이트가 할 수 없는 문장. 어떤 문장이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아침에 만난 사람을 A 그리고 오후에 만난 사람을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B라고 지칭을 하죠. A가 하는 말은 어떤 참임이지만은 가드나 나이트가 할 수 없는 말 I am Neither a god nor a knight.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나는 가드도 아니고 나이트도 아닙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A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문장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가드거나 나이트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드와 나이트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만약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참이라고 한다면은 가드도 아니고 나이트도 아닌 사람이 참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마을에는 가드와 나이트만이 참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가드나 나이트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순이 되죠. 그죠? 근데 요거만 하나만 보고 오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하나만, 이 문장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참인 경우 또 모순, 그리고 거짓이다라고 하더라도 거짓인 경우도 모순이 되죠. 두 번째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I'm either a demon or a knave. 이렇게 되는 거죠. Neither nor what라는 경우고, 이번에는 neither과 nor를 썼고 밑에는 either과 or를 썼습니다. either과 or.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데몬이거나 나이브입니다. 그럼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데몬과 네이버가 참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데몬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역시도 이 마을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이 마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제시될 수 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드도 아니고 나이트도 아니면서도 참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그죠? 그게 시리우스냐 아니면 알렉산드르냐, 시리우스냐 혹은 알렉산드리아인가요? 알렉스로 할게요. 알렉스냐 시리우스냐인데, 알렉스는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참말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참인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데몬과 네이브는 참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데몬과 네이브를 제외하고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는 거죠. 그거는 알렉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B는 알렉스가 됩니다. B가 알렉스가 되니까 그럼 A는 뭐 어떤 게 되죠? 이게 시리우스가 되는 거죠. 이걸 시리우스, 이게 A. 이렇게 오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가드도 아니고 나이트도 아니면서 참말을 하는 어떤 존재이고, 그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거짓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참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참말을 하는 가드와 나이트 외의 다른 어떤 존재. 시리우스가 됩니다.